dames en heren, rechtstreeks uit Korea. Aan de rechterkant van het veld, de Koreaanse doelpuntmachine, Yi Sung Park. Yi Sung Park. Come on. Yi Sung Park. Wow. 야, 오늘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대한민국 국대 유니폼을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와! 아니, 이분을 영접하는 날이 왔습니다.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35일 전 특집 특별 초대석 불멸의 월드 클래스 대한민국의 영원한 해버지 SBS의 4위 박지성 해설위원 그리고 SBS 집 나간 아들 배성재 캐스터 어서오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와, 아, 정말 배성재 뭐 씨야 뭐 코치 좀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뭐 올림픽 때 되면 뭐 저 대회 때면 이제 홍보하러 나오시고. 제가 나왔다 하면 이제 빅 이벤트가 곧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혼자 오셨는지.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항상 저를 이제 어떻게 뭐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네, 이제는 예. 진짜 홍보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 왜 이제와 나와주셨습니까, 박지성 씨? 그러게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컬투쇼는 알고 계시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선수 생활 하시고 뭐 좀 이렇게 힘드실 때 외국 생활 하실 때 컬투쇼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좀 재밌는 사연 같은 거. 재밌는 사연들 같은 거 이제 모음해 놓은 거. 듣고 계셨어. 듣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 있어. 컬투쇼가 그 런던에서는 아마 아침 6시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해야 돼. 생방은 못 듣겠네. 시사라디오 시간이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문 씨. 네? 한국을 빛낸 99명의 위인 중에 두 분이나 오셨네요. 예. 네. 그 안에 들어갔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어요? 아, 박지성 해설위원은 위인이긴 한데 네. 저도 이제 저희 배텐 성대 텐 라디오에서는 위인으로 통.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예. 침착맨 이말년 작가 그렇게 불러줘 가지고 아. 묻어졌습니다. 아니, 축, 한국... 여기서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럽네. 메이저 채널에 와서 얘기하니까 와, 이거는 좀 힘드네요. 아, 거기도 메이저지 왜. 그럼요. 유기철 님께서 삐성빠레 깜짝 놀래가지고 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와, 지금 다들 네, 난리예요. 신났거든요 지금 저희가. 정순철 씨 배텐러입니다. 네. 배성재 바보 해버지 매니저 치고는 말이 많네요 하셨네요. 예. 아, 매니저로 온 것처럼 너무 보이죠. 예. 와. 와, 그래요. 배뚠뚠님 어디 가셨죠?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003 살 좀 뺐죠? 아,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한 10kg 정도를 뺐어요. 많이 빠지셨어요. 예. 그동안 너무 쪄가지고 고점을 좀 찍고 1월부터 조금씩 빼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은 조금 근데 더 빼야 됩니다. 더 빼야 돼요? 예, 예. 왜요? 지금 딱 보기 좋으신데? 괜찮은데 왜? 민경 씨랑 그때 그 만녀석에 나갔을 때가 최고점이었어요. 아, 그때요? 그날 이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와, 그랬구나. 그때 학을 뗐나 봐. 예. 그러니까. 그날 아니 한 끼에 네 끼를 먹더라고요. 한 번에. 한 번에 네 끼를. 예. 야. 좋습니다. 아, 네. 그나저나 우리 박지성 위원이 요즘에 TV 출연을 좀 많이 하던데요. 맞아요. 골대녀에 나가시고 뭉찬에도 나가시고 일부러 좀 나가시는 건가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해서 몇 개를 나갔죠. 네. 컬투쇼 나오시는 게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는 거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홍보 안 하셔도 돼요.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 영광이네요. 진짜 아, 영광이네요. 예. 네. SBS 다 보겠네요 이번에. 그죠? 그렇죠. 그죠?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기대됩니다. 중계의 왕이시고 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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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박지성 해설위원이 지난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두 번째로 또 하는 그러니까. 월드컵인데 네. 이번에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대회 한 두 달 전에 이제 제가 런던에 건너가가지고 좀 이제 막판 섭외를 한 타입이었고 이번에는 오랫동안 좀 작업을 해가지고 그럼 호흡이 더 환상이겠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까요 더? 네. 예. 이번에 아무래도 무엇보다 4년 전과 달라진 건 네. 저도 좀 많이 달라졌고 저도 이제 프리랜서가 됐기 때문에 예. 저도 조금 더 동기부여를 더 강하게 하고 예.
그렇군요. 아니 이게 소속일 때하고 예. 예, 밖에서 프리랜서로 다시 여기 와서 할 때 느낌이 뭐가 좀 달라요? SBS에 와서 뭘 할 때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다른 방송국 가가지고 뭐 예능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느낌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프리 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박지성 해설위원이 M본부에서 쓰리박이라는 예능을 했었거든요. 맞아. 진짜 프리 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게 그거 같이. 아~ 맞아. 그때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15년 동안 SBS에서만 방송을 해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요. 예. 그 SBS 직원이었잖아요. 예, 예. 프리가 되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예. 몸값이 조금 다르죠? 당연하지. 몇 번의 그 조정 기간을 거쳤는데요. 네. 네, 그래도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진작할 걸. 진작할 걸. 네. 진작할 걸. 와. 아, 근데 지금 이태양님께서 박지성 씨도 얘기 좀 하세요. 네, 매니저만 얘기하고 있었네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축구 얘기를 이제 우리 네. 계속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만 먼저 묻고 가고 싶습니다. 이번 팀 우리 국대의 전력 박지성 해설위원이 생각하는 선수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02년과 비교했을 때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더 높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맞아, 그랬네요.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는 뭐 득점왕도 받았고, 맞아요. 김민재 선수는 또 이태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비짱이죠. 나폴리. 뭐 이렇게 유럽에서 아주 활동을 잘하는 선수를 보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네. 그 부분에서는 가장 이번 대표팀이 가진 장점이기도 하죠. 아, 전력은요? 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2002년은 이제 너무 이제 합숙 기간이 많아서 조직력 자체는 훨씬 더 좋다고 이제 평가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훈련할 수 있는 대표팀은 없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 그래도 기대는 좀 많이 할 수 있는 대표팀이라고 생각을 하죠. 매니저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랑 최고의 수비수라고 있죠.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상대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거든요.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장 현장에 가서 중계를 하실 거죠? 그렇죠. 카타르 현지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계진들도 약간 경쟁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청률 전쟁이죠. 화면은 3사가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오디오로만 선택을 하시는 거라서 네, SBS로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어떤 그 신뢰가는 목소리가 워낙에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박지성 해설위원이니까 뭐 믿고 듣는 믿고 보는 SB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박지성 해설위원님께서 우리 쇼더런들한테 무조건 SBS를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부탁적으로 좀. 부탁적으로. 이성박이 부탁적으로.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성박인데. 아 그래도 홍보하러 오셨으니까. 아마 이제 다른 채널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냥 SBS 채널로 고정해놓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냥 TV를 키면 SBS. 다른 채널이 축구가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 거기에 맞춰놓고 리모컨은 어디다 버리시는 게 그냥 무조건 SBS만 보는 거예요. 진짜 4년 전이랑 박지성 형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SBS의 메인 해설자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홍보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개인기 요청은 개인기도 해줍니다. 진짜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미리 보는 개인기. 아 홍보를 위해서 미리 보는 개인기. 박지성 해설위원 하면 딱 생각나는 바로 그 문구. 예. I'm your energy. 와 이걸 한다고요? 이게 개인기예요? 박지성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그럼요. 야,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0384님께서 박지성님 I'm your energy 개인기 해주세요 지금. 박지성 씨가 흉내내는 박지성 개인기. 네. 이걸 하는 사람이 있나? 이걸 개인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 앞에 화면 저기 보고 해주세요. 이걸 해야 SBS를 다 봅니다. 그렇죠. 축구. 이걸 해야 본다. 그럼요. 암요. 한 방이죠. 암요 에너지. 아니야. 배성재 씨가 중간에 껴들어서. 왜 껴들어? 왜 그래? 아니 근데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컬트죠 지금 투샷에서 원샷으로 저를 그냥 잘라버리고 가던데. 그래요. 저 암요 에너지인데. 암요 에너지 하니까. 알겠습니다. 원샷 한번 다시. 원샷 다시 좀. 자 다시 줄게요. 자 큐. 암요 에너지. 예! 요거
찍으실 때 몇 번 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SBS 라디오에 진짜 시간대마다 맞아. 나왔었어요. 몇 년 동안. 네. 그래가지고 아마 SBS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 목소리 너무 익숙하거든요. 암요 진짜. 네. 암요. 황원주 씨. 저번에 어디선가 봤는데요. 네. 박지성 씨가 하는 박지성 성대모사 웃기던데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두 번 해주면 더 좋지요. 방금 한 겁니다. 이게 그거죠. 예, 예, 아,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박지성 해설위원이 특별 과외를 받았다고 하던데. 누구한테요? 아내분에게. 아, 어떤 과외를 받아요? 이제 발음이라든지 이제 발성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혼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 네. 예, 예. 영상도 트는 거예요? 네. 예. 라디오지만 영상을 틉니다. 와. 황희찬 선수가 너무 귀여워요. 저는 사실 남편의 이런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박희찬 선수가 긴장은 작지만 들어봤는데 어때요? 아 이건 듣자마자 채널 돌아가죠? 아, 너무 귀여운데? 왜 이렇게 귀엽지? 듣자마자 채널 돌아가죠. 사랑이 넘치시네 그냥. 뭐야?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때 좀 1차전이네. 내가 지금 뭐라 그러려고 했냐면 목이 좀 쉬어있네요. 많이 목이 피곤했나? 막 목이 많이 피곤했나봐요 하려고 그랬는데 1차전이었네. 어쩌면 좋아? 왜 1차전에 이렇게 목이 없고 쉬어있는 느낌이 들지? 긴장하신 건 아니죠 이럴 때? 준비할 때 긴장 안 하시죠? 네, 그렇게까지 긴장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목이 이렇게 쉰 소리가 났을까? 제 목이 잘못했죠. 아니 이게 저희도 그 이때 상대적으로 배성준 씨가 잘못한 거. 왜냐면 너무 목소리가 그렇게 까랑까랑하고 좋으니까 비교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쉰 목소리 좀 내세요.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타방송사 마이크에 타고 들어간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항의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해설자를 위해서는 저도 조금 이제 조절하면서 거리를 좀 두고 와. 아니 근데 이게 중계가 진짜로 뭐 전쟁이죠. 타방송사에는 MBC는 뭐 안정환 씨, KBS는 이번에 구자철 선수가 나오네요. 네. 야 그때 당시에 멤버들이기도 하고 이제 축구팀 같이 선수로서 뛸 때인데, 야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보자는 제안이 있네요. 네. 우리 매니저가 볼 때는 어때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번에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우루과이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바로 이제 해버지 박지성 해설위원이 포르투갈전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 16강 결정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골을 넣어본 사람의 해설을 들어야죠. 스토리가 있고 또 포르투갈과 다시 만나고 또 포르투갈에 누가 있습니까? 날강도 호날두가 있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 과연 뭐라고 할까? 야. 너무 궁금하다. 진짜 시원하게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 한 번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뭐라고 하겠죠. 뭐라도 아니 뭐라고 하겠죠.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죠. 네. 아 그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송을 좀 아시는데 이제. 그동안 날강도 사태 이후에 박지성 해설위원이 한 번도 호날두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날 밝힙니다. 와. 야 그러니까 그걸 벌써 긴장돼. 그걸 듣고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SBS죠. 월드컵 주기는 SBS. 암요 에너지. 잘 부탁드립니다. 와, 자 우리 호날두는 어떤 그 사람인지 본인이 직접 그 겪으신 같은 팀에서 겪으셨잖아요. 심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심성. 실력도 아니고 심성. 심성. 아니 그딴 짓을 하고 안 나타나고 갔으니까 안 나오고 심성이 궁금해요. 아실 거 아니에요? 실력은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랑 떨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네, 같은 팀에 있다가 이제 언제 넘어갔죠? 그렇죠. 네, 2009년 저랑 한 3-4년 정도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려서 그런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진 않았어요. 그때는 안 보였고 공기가 좀 들어있었구나. 저보다 후배니까. 나이로 치면 호날두 내 후배. 근데 나 그것도 궁금하겠네. 아니 선배의 나라에 와서 왜 그딴 짓을 했답니까?
근데 축구가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약간 서열이란 게 있잖아. 선후배란 게 있고 좀 무서운 게 있고. 근데 해외로 나가도 거기도 그게 있나요? 선후배와 그런 게? 거긴 없습니다. 거긴 없죠. 그렇지. 거기는. 그래도 약간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들, 이제 베테랑 선수들에게 이제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제 좀 예의는 갖추고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박지선 네. 선수가 그 월드컵 때 그 포르투갈 때 딱 그 넣고 네. 달려가서 히딩크 감독한테 딱 안기는 장면이 네. 무슨 광고에도 있고 그렇죠. 네, 엄청났었잖아요. 이제 거기부터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동료들과 먼저 이렇게 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아인토벤에 갔죠. 아! 아, 다 의도적인 거였구나. 가자 아인토벤. 와, 그래 그 세리머니도 생각을 합니까? 뭘 할지 미리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골을 넣고 나서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히딩크 감독한테 달려가는 건 미리 생각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원래는 없었고요. 이제 골을 넣고 나서 이제 벤치를 바라봤는데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딱 뭐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는 황선홍 선수가 이제 네. 박항서 감독님한테 네. 아. 안겼거든요. 폴란드. 아. 네. 왠지 딱 그걸 보니까 이제 저는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아. 지금 그게 결정적이었답니까? 그렇죠. 근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 축구 세계 교체 순간 안겼기 때문에 아인토벤을 부른 거야. 제가 제일 처음에 갔으니까 첫 번째로 갔으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안훈희님인데요. 한일 월드컵 때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님한테 악남긴 걸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진짜요? 사실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후회하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후회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그때가 한국 축구 의 어떤 그 세대 교체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맞죠. 황선홍 감독님은 박항서 감독님 선택하시고 예. 박지성 선수 히딩크 감독 택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물꼬를 트신 거죠. 사회생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뒤로 잘 서야 된다는 얘기가. 배성재 예. 씨는 누구한테 안겨본 적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 이런 순간을 맞이해본 적 조차 없어요. 인생에서 골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예. 아 그리고 우리 저 김민경 씨가 축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요새. 네. 보신 적 있으시죠 김민경 씨 축구하는 거? 네, 보고 본 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네. 플레이어로서 어떻습니까? 부끄럽군요. 최전방 공격수 아닙니까? 작아지잖아. 아니 근데 확실히 그 공격수로서 자기 신체 조건을 잘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네, 이런 선수가 있음으로써 주변 선수 상당히 편하게 공을 찰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몸빵한다는 얘기죠. 뭐 그 좀 들으려 그래. 누가 들어도 그 얘기구만. 아 예예 예. 아주 이해가 안 돼갖고. 네, 피지컬 좋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런 선수가 네. 필요하거든요. 아, 필요한. 네, 팀에는 필요하고 이런 선수를 어떻게 잘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예. 골대녀를 진짜 한 해도 안 빼놓고 다. 진짜? 영국에서 시청하는. 영국에서 골대녀를 보고 계신대요. 예. 와. 축구 정말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 진짜로. 막 그러지 방귀. 김. 중남 씨가 네. 이딴 질문을 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팀 중 만약에 감독을 그냥 해야 된다 전제가 있어요.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굳이 하나를 한 팀을 해야 된다. 자, 지성팍의 선택은요. 암요에노. 네,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각 팀마다 다 장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감독님의 스타일에 팀은 어떤 팀이다. 민경 씨 한번 바라보고 얘기해 주세요. 개배는 영평이 있어서 네네. 아 너무 훌륭하신 감독님이셔서 네. 그래서 아 어려운데. 굳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골라야 한다면 아마 국대 아니면 아나콘다를 고르자. 국대 아니면 아나콘다. 국대 패밀리 아니면 아나콘다. 왜 아나콘다예요? 아나운서 출신이 제 옆에. 아 이유가 있는 거야. 아~ 네. 김민지 아나운서도 사실은 이제 국대 패밀리도 가능하고 왜냐면 그러네, 남편이 네. 국대 출신이 네. 맞네. 아나운서 출신인 아나콘다도 가능하고 저희 아내가 가능한 팀으로 골랐습니다. 와이프 축구 시킬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 왜요? 아 제가 운동신경을 아는데 네. 아
안 됩니다. 네. 그렇구나. 질문 하나 이거 네.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 하나 읽어주시죠. 네. 네. 자. 8298님 박지성 씨 결혼 전에 배성재 씨랑 2년간 썸 탔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걸 제가 읽어야 되나요? 이걸 왜 제가 읽어요? 제가 읽기 싫어갖고요. 아 이거는 그 커뮤니티에 짤로 좀 많이 돈 건데 네. 김민지 아나운서의 그 땡튜브에 제가 나가가지고 셋이서 이제 토크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 연애 시절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김민지 전 아나운서랑 박지성 선수랑 그때 당시 이제 박지성 선수는 런던 그 영국에 있고 그리고 네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SBS에 있고 그래서 썸을 좀 타는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있었어요. 2년 동안 사실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 썸 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둘이 꽁냥꽁냥 하다가 조금 이제 또 뜸하고 이러면 제가 불을 땡겨주고 이런 멘트를 쳐봐라. 예, 문장을 써서 주고. 네, 남자의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 아, 근데 네. 그게 효과적이었나요? 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 진짜? 아 진짜? 그 멘트 흔들렸습니까?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 기억나는 문자나 뭐 멘트. 아, 아, 아 요때 요때 잘 끊는 거야 이거. 아 궁금하다 무슨 얘기지? 저희는 궁금하시면 사부를 듣든가 말든가. 아 광고주 좋아하겠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요우 두시 탈출 컬투 그럴 것 같고요. 어떤 문자와 메시지에 예, 마음이 흔들렸고 좋으셨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궁금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 3, 4부 사이 광고 넣으신 광고주분들한테 개탔어요. 예. 예. 근데 딱 어떤 한 문자가 기억나지는 않아요. 예, 아쉽게도. 아 너무 근데... 아쉬운데요. 그렇죠. 많이 아쉬울 텐데 뭘 하나 배성재 씨가 기억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박지성 해설위원이 그때 리그에서 골을 넣었어요. 네. 골을 넣었는데 네. 김민지 아나운서가 이제 모르고 있더라고요. 골을 넣은 거를 썸 타는 남자 골을 넣었는데 그걸 모를 수 있냐? 그걸 모를 수 있냐? 오.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축하한다는 톡을 보냈냐? 그랬더니 안 보냈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보내라고 써줬습니다. 어떡해요? 예? 그게 뭡니까? 아 문구는 뭐 이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아, 정말 축하하고 뭐 왼쪽 측면에서 잘 파고 들어간 거. 아 구체적으로 본 것처럼 본 것처럼 네. 아, 그렇죠. 아~ 너무 캐스터가 보낸 것 같나? 네. 이런 내막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딱 받았을 때 와 진짜 축구를 보고 응원하고 있구나 나를 이런 생각이 드셨겠다.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낸 것 같진 않은데 배성재 씨가 서로의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닌가. 예, 예. 나중에 아셨을 거 아니야. 배성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예. 그때는 뭐 어떠셨어요? 뭐 고마웠습니까? 그래도 전혀 상관은 없었어요. 상관은. 그렇죠. 뭐 네.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그럼요. 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이 거, 멀리 타국에 있는 맞죠. 사람과 이걸 계속 그렇지. 이제 불을 제가 당겨주고 예. 그러다가 이제 2년 만에 사귀게 됐으니까. 근데 연애 전문이세요? 예? 연애 전문. 연애 전문가. 당신은 네. 연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 최재환님께서 성재 형 너나 연애하세요. 지금 연애 안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예? 예? 좀 된 것 같네요. 아유. 원래 이게 훈수는 잘 되는데 맞아요. 아, 본인께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축구를 전혀 못하는데도 축구 중계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것도 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훈수는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또 우리 지성님께서 소개를 해주면 너 고마운 사람이죠. 두 분은 자만추래요. 자만추. 아 연애 못하겠다. 연애 못하겠어요. 예. 네. 박지성 해설위원은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김민지 전 아나운서는 굉장히 좀 영국에서도 계속 뭐 누구를 만나봐라. 진짜? 뭐 어디로 사주를 보러라도 가봐라.
궁합이라도 바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해요. 걱정을 많이 하네 오빠를. 예. 본인은 되게 행복한데. 근데 소개 받아볼 필요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 제가 또 자만추여가지고. 예.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스타일을 얘기해 보세요. 스타일은 딱히 이렇게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번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고. 언젠간 당신을 만족시킬 만한 분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까? 인연을 믿어요. 인연.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이지 않은데. 저 혼 많이 났거든요. 혼나실 거예요 지금. 예. 뭐 언젠가는 잘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박지성 씨 군대 목격담인데. 네. 박지성 씨가 직접 좀 읽어주실래요? 4588님. 박지성 씨 군대 목격담입니다. 03년 4월 맹땡 부대로 입대해서 거기서 502기로 신교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서 약 10일 전에 곧 들어올 기술을 위해 보급품들을 선별해서 간물 때마다 넣어주는 작업을 했었고 특히나 21번 물품은 제일 A급으로 넣어주면서 우리끼리 야 박지성이 우리가 이러는 거 알까? A급으로 A급으로 제일 A급 21번 제일 좋은 거 A급이 제일 좋은 걸 얘기하는 거야. 21번 물품 제일 새 거 2002년에 21번이었고 제일 새 쎄삥이라 하죠 요즘 노래. 노가리 깠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박지성님 기술 입대 후 5일 후 퇴소라 과연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식당에서 조교 두 명에게 보호받으며 음식을 받던 모습을 봤네요. 역시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신교대 안에서는 똑같이 어리버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어리버리했네. 엄청 센 거를 A급으로 탁. 뒤에서 이렇게 또 챙겨줬습니다. 그러게요.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새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한 짓이네요. 야, A급을 선물 줘야 돼. 어디였지? 선물함자 선물함. 예예. 자 이분한테 선물 직접 네. 주시죠. A급을 챙겨주셨던 이분께 네. 네, 박지영 씨가 드리는 선물. 과연 선물은요? 뭐예요? 꽝입니다. 아니 그 하나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걸 뽑냐? 야, 야 어떻게 이걸 뽑냐? 야 쉽지 않은데요. 영원히 기억하겠네요 이분은. 나는 A급을 뽑아줬는데 박지성은 꽝을 줬다. 야, 20년 만인데. 아 참. 자 8319님 지성 형이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네. 에브라가 좋아요, 성재 형이 좋아요. 에브라는 진짜 친했던 팀 동료잖아요. 예. 예.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네. 지금 서로 눈빛을 피하는데. 아니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오. 자 그럼 지성 파괴 선택은. 성재 형입니다. 와. 왜요? 왜 지금 좋아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아, 그래도 성재 형은 뭘 잘해 줍니까?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 아! 아니 그걸로 끝났어 내가. 그렇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아, 나에게 선물. 최고의 선물을 줬잖아요. 아, 예. 배성재에게 박지성이란. 제 인생 최대 업적. 아! 어이 업적과 같이 다니시는구나. 야, 와 정말 두 분 관계는 엄청나시네요. 오늘 무슨 예. 전참시 같네요. 뉴스로 나와가지고. 아니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시는 뭐 많이 맞춰 보셨지만 남다르게 좀 그래도 대회 전까지 조금 계속 뭔가를 연습을 하십니까? 리허설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컬투쇼 끝나자마자 또 가가지고 스포츠국에서 리허설 연습을 하거든요. 있었던 경기를 보고 하는 겁니다. 예. 두 분이 앞으로 저희가 중계할 경기들 저희가 그 한국 경기들 말고도 일본 경기도 중계해야 되고 다른 나라 주요 경기 그러겠네. 종목들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경기만 보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다른 나라는 것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좀 힘들 것 같아. 선수들 이름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그 빠른 그 진행에 내가 호흡 맞춰가야 된다라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이름 뭐 옛날 유명했던 그 시바사키? 시바사키 쓰잖아요. 일본 선수. 네.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네. 되게 많이 불렸잖아요. 그렇게 볼을 많이 잡아갖고 지금. 네. 그랬던. 예. 이번에도. 발음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 선수를 할 때. 발음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와, 근데 이제 공부도 다 하셔야 되겠네요. 선수들, 플레이어, 그러니까. 선수들, 뭐 감독, 코칭 스태프. 그분들 다 일일이 다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계할 나라들의 경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고 어떤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이제 그거를 많이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이름은 성재형이 보통 대부분 다 말하니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해가지고 그래. 예, 그리고 보통 월드컵 해설을 하면은 4년 전에도 되게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예. 중계소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발로 뛰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긴장을 안 해요. 그게 야. 오히려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긴장을 안 해. 네, 저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있는데 정말 차분하게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든 안 겪든 정확하게 진단을. 야, 맞아요. 그 되게 차분한 목소리. 네. 우리 친하신 이영표 씨도 중계 예전에 해설하실 때 보면 되게 차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경기할 때 소리 지르십니다. 그렇지. 저희 경기 때는 그건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 소리를 그 온순한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불러대요.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골 때리만 가면 다들 감독님들이 화가 많아지는 거 아닌지 소리를 엄청 질러가지고. 와, 그렇구나. 아, 너무 재밌습니다. 질문 또 아까 왔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광고 나가고 이럴 때 중계하실 때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까 그 영상이 나갔나 봐요. 아니 이제 중계하실 때. 아, 중계할 때? 아, 중계할 광고 나갈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월드컵 광고는 하프타임 딱 한 번밖에 못 틀기 때문에 15분 동안 이제 저희가 전반전의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후반전 시작할 때 전반전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후반전에 이렇게 가야 된다를 보완을 하는구나.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방송 3사 다 똑같이 후반전 시작하고 말하는 해설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전반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박지성이 진짜 잘해요. 네. 쭉 보고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유명했던 말 있잖아요. 독일이랑 멕시코가 우리나라 같은 조였는데 독일은 전대회 우승국이고 그쵸. 이번에 우리나라랑 같은 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상대였는데도 독일의 첫 경기를 보더니 전반 그 하프타임 때 광고 나가는데 저 정도면 비벼볼만 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광고 끝나고 나와서 그 얘기 하라고 비벼볼만하다 하라고 비벼 막 그랬더니 아니 비벼 비벼볼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진짜 예언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겼잖아요 우리가 2대0으로. 제가 보기에 너무 센 나라 같은데 보더니 저 비벼볼만 하다. 그리고 전력을 전반전만 봐도 어느 정도의 어떤 후반의 어떤 결과도 조금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운이 좋았죠. 아, 복불복입니다. 잘 비볐네요. 잘 비볐네요. 와, 아니 근데 우리 나라가 네. 속한 조가 세잖아요. 세요. 센 조 중에 아마 몇 위입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제일 센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첫 경기가 우루과이랑 있고. 제일 센 건 아닌가? 아니죠. 네. 죽음의 조라고 불릴 수 있는 조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월드컵에서 쉬운 조는 없어서 이제 어려운 조가 있고 좀 덜 어려운 조가 있는데 좀 덜 어려운 조에 좀 덜 어려운 네. 조. 일본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조죠. 와. 독일하고 스페인이 있구나 일본. 야, 엄청나네요. 일본 경기도 저희가 중계합니다. 야. 독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열받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대회 그렇죠.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탈락이었으니까. 예, 요번에 아마 첫 경기에 칼을 갈고 있을 텐데 일본이에요. 그게 일본이. 아. 저희가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야, 재밌겠다. 아. 그것도 재밌겠다. 예.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카타르는 언제쯤 가세요? 미리 가시겠죠? 네, 네, 미리 갑니다. 대표팀 네. 갈 때쯤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아, 그렇게 일찍까지? 아, 그래요? 그렇진 아닙니까? 아, 그래요? 나도 아,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 가서는 연습할 일은 없어서. 아, 저는 며칠 전에, 며칠 아, 전에 그래. 첫 중계, 개막, 예, 개막 며칠. 개막 며칠 전에. 네. 그러면 두 분이 뭐 숙소도 뭐 같이 쓰시나요? 어, 친하니까? 아니요, 따로 써야죠. 방은 따로 쓰고 아마 숙소는 같은 데를 쓰지 네. 않을까. 왜냐면 조식을 같이 먹어야 되고.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되고 조식이 좋은 호텔로 갑니다. 중식이나 석식은 좀 필요해요. 아, 중식 석식은 어차피 도시락으로 현장에서 먹어야 현장에서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예. 아,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두 분이 먹어야 됩니다. 네, 안윤주 씨입니다. 20년 전 박지성 선수랑 같은 아파트를 살았었는데 망포? 네, 네, 망포동. 망포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수원에 있습니다. 아~ 수원에 있는 망포동 아파트. 어. 지금 우리 각자의 처지가 참 많이 변했네요. 이분은 아직도 망포에 사시네요. 예, 이웃이었는데. 아, 이웃이었는데. 망포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을래나 모르겠네요. 요즘 다시 떨어지고 있어. 그럼. 저는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예. 예. 이웃이었던 이분께 선물 하나 쏴주시죠. 아까는 꽝을 뽑았는데. 네, 자 이번에는 네, 아니겠죠. 네.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네, 하나밖에. 꽝은 하나예요. 자 뭡니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오! 돼지고기 세트. 아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배성재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6360님 박지성 씨 자서전 멈추지 않는 도전을 어렸을 때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친구 만들면 안 된다라는 목차가 인상 깊었어요. 공부랑 일에 집중한다고 여자친구 안 만났는데 38 먹도록 결혼을 못 하고 있네요. 계속 안 만났. 그냥 그렇다고요. 자서전 또 낼 생각 없으신가요? 그거를 너무 많이 들었구나. 얘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그래, 여자친구 만들면 안 돼. 여자친구 만들면 안 돼. 난 일에 집중해야 돼. 근데 저는 커서 꼭 그러지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렸을 땐 그렇게 믿고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돼보니까 꼭 굳이 왜 안 만들어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만나면서도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더 집중할 수도 있죠 오히려. 네. 그래서 좀 그렇지. 아쉽죠. 아쉽다고요? 여자친구 만들면 안 된다는 문구를 이제 바꿔야 되겠네. 만들어도 된다. 된다. 그렇죠. 집중만 할 수 있으면 만들어도 된다. 집중만 할 수 있으면 만들어도 된다. 아 그러네. 여기 있으면 방송놈들이 이렇게 썼네. 아파트도 혼자 떠나고 연애도 혼자 하고 너무하네요. 자만추라 뭐 어떻게. 그렇지. 누구랑 인연이 돼서 결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배성재 씨. 저요? 왜 갑자기 저로 제가 보낸 문자 아닌데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자, 7735님 네? 박지성 선수가 제2의 박지성으로 황희찬 선수를 뽑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뭐 제2의 박지성으로 뽑았다기보다는 이제 저랑 플레이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선수가 현 대표팀에 누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빠르고 저돌적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를 이제 뽑았던 거죠. 네. 그랬구나. 아 기대됩니다 진짜로. 아 진짜. 우리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하고 전력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나하고 가장 해볼 만한 가장 비벼볼 만한 데가 어디냐? 비벼.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최종 명단이 나오지 않았고 아, 그래도 선수들이 뭐 부상이나 이런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력상 가장 확률이 높은 건 가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경기는 첫 경기가 가장 우루과이전이 가장 중요한. 아, 우루과이 너무 잘하잖아요. 수아레스. 네, 수아레스도 있고 누네스 선수도. 아, 루네스. 그래. 하지만 경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축구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좀 했나 보다. 아 어떤 변수가 있어요? 골대니에서는 네? 전력 분석 다 하고 갔는데 변수가 막 생겨. 그건 운입니다. 운이 안 맞을 때는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정말. 아니, 정말 잘하는 그렇게 평생 축구만 하는 선수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 운도 많이 따르나요? 운이 다 잘하니까 운이 작용을 하죠. 그죠. 네, 운이 그날의 운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팀도 그날의 운이 필요하지만 네. 선수 개개인의 운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슈팅을 잘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들어갔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 골대를 맞고 나온다거나. 아. 그러면 이제 아 오늘 이게 안 풀리는 날이구나라고 느끼죠. 그러면 그 우리 선수를 기용할 때 감독들이나 코칭 스태프는 약간 선수들의 사주 같은 걸 좀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운이 그 운인지는 모르겠으나. 와. 그런 것도 작용을 하는구나. 네. 저 방송하기 전에 항상 오늘의 운세를 좀 보고 들어오거든요. 진짜요? 네. 오늘 60점이더라고요. 오늘 60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 직업을 맡고 있는데. 저도 저기 파워 FM DJ입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인 잘 부탁드립니다. 낙수 효과 좀 누려야죠. 그래.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지금이. 배성재 텐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네. 그렇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 특별히 또 준비한 뭐 메뉴가 있습니까? 예? 아 여기 나오는 거? 낙수 효과, 낙수 효과. 낙수 효과. 예. 낙수 효과. 예. 와. 저희 감독 저기 PD님이 저희가 베텐에게 상품을 몰아드리기로 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드린다고요? 네. 예. 네. 저희 그 이준원 PD가 좀 후배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현물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 컬트쇼에 잘 오시는 아이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베텐도 패키지로 같이 나와. 이런 딜을 저희가 지금 해서 왜냐면 박지성 선수를 제가 또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모시고 나왔잖아요. 네. 성재 씨가 나오자고 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컬트쇼니까 그냥 나오신 겁니까? 솔직히 말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성재 형 때문에 나왔죠. 역시. 야 역시 우리나.
아까 라디오 센터장님이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어.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DJ 출연료 3배로 올려주겠다고. 야. 와. 옆에서 CP님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직원인 줄 아셨나봐요. 아직도. 직원인 줄 알면 3배는 올릴 수 있고 직원이면. 와 황정화 씨. 어 배텐 최고예요. 사랑해요. 결혼하지 말아요. 이분 남자분입니다. 황정화 씨인데요? 네, 남자분. 정화 씨인데? 네, 남자분들이 많이. 안녕하세요 황정화입니다. 예. 네, 군필 여고생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기고 가십니다. 은근히 근데 남자 DJ의 방송인데 여성 팬이 많을 것 같은데 배성재 팬은 남자 팬이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유일하게 배텐만 남자 네. 청취자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저희 맨날 하는 얘기가 축구 얘기, 뭐 군대 얘기,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모쏠인 분들, 솔로인 분들이 배텐들로 많이 밤에 오십니다. 왜냐면 밤 시간대는 보통 드라마나 예능 쪽에 이제 여자 시청자분들이 TV를 많이 보시는데 네. 갈 곳 없는 분들이 저희 배텐으로 오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럼요. 그분들한테는. 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영원히 솔로로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위해서. 네, 결혼하지 마세요. 자 문자 읽어주세요. 네, 김세연님인데요. 망포 주민인데 남자친구가 세류 초등학교 출신인데 지성아 볼 좀 주워와 하면서 볼 가져오라고 했었다고 하던데 믿어야 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지성아 볼 주워하면 볼 가져오고 그랬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 그러니까 지금 박지성 씨한테 지금. 공주오라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초딩 때 아, 초딩 때 예, 맞습니까? 세류 초등학교? 아, 이거 인정하면 그분은 진짜 최고네요. 김세현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 맞네. 저보다 선배이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지. 예. 선배가 좀 추가 그럼 수도 오는 거지. 예. 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 선배가 아니면 허세죠 허세. 차라리 근데 친구였다 믿고 사시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확인을 하지 마. 현명하다. 현명하시네요. 그냥 이분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 제가 주워다 줬습니다 한번 네. 해주시죠. 제가 주워다 줬습니다. 와. 야. 주민을 위해서. 야. 주민의 뭐,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김세현 씨 망포 주민이었으니까 이분한테 선물 하나. 네. 빵을 안 집어 넣으세요. 걸릴까 봐. 빼놓으셨어. 자. 자 뭔가 셀프 왁싱. 스스로 털을 뽑아야 되시는 네.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인상적입니다. 예, 예. 광고를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자, 김세현 씨가 바로 네? 셀프 왁싱권을 받으시고 네.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털 많은 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TMI. 영광이죠. 예. 예. 오사공사님. 저희 아이들이 SBS 앞에서 박지성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몇 시 퇴근 예정이에요? 몇 시쯤 여기서 빠져나가십니까? 오늘 굉장히 늦게까지 아 아까 네. 준비 연습하신다고 하셨죠? 네. 연습하신다고 하셨죠? 또 하고 또 뭐 촬영하는 게 또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 어떡합니까?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김효언님이요. 젊은 시절에는 무뚝뚝한 선수로 봐왔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말투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기 너무 그러네요, 좋네요 진짜요.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좀 놀랐어요. 전 처음 뵀는데 제가 항상 TV로 보고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임이지만 뭔가 무뚝뚝한 그 느낌이 선수들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예. 다연스럽고 말도 너무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편안하시고 배성재 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지난 월드컵 때는 네. 저희가 그 홍보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 맞아. 그냥 박지성 이름만 걸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지난번에 못한 것까지 지금 더블로 홍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많이 출연하고 광고 같은 것도 찍으셨더라고요. 홍보 광고 같은 것도. 네. 편안해졌죠? 뭐 편안해진 건 아닌데 방송국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괴롭히죠 많이 이것저것 많이 시키려고 그러고 방송놈들이 그렇다니까 착즙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쭉 짜고 있어요 쭉 빨고 있어요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9007님 저 지금 망포역 지나서 박지성로 따라 박지성 축구센터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 수원의 자랑 박지성 선수 화이팅입니다 전북 현대어드 바이저님 또 이 지역 주민 여자 그러니까요 지금 뭐 걸려 있는 거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수원이고 박지성 로고 축구센터랑 지금 전북현대 그 테크니컬 디렉터 아 진짜 승진했습니다 자, 인사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 40분 아이고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자, 박지성 씨 예
아, 뭐 오늘 너무나 즐겁게 나와서 저 즐거운 이야기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 시청률이니까요. 네. 네,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여기 청취율 기간이니까 또 여기도 많이 청취해주시고 텐데요. 이거 끝나면 네, 스브스는 역시 축구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야. 자, 베텐도 일단 저녁에 다 청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에러.